우와 우와 너무 예쁜데? 제 요리의 이름은 탄강치킨입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온통 검정색으로 제가 플레이팅을 했는데요. 탄강이라는 곳이 이제 석탄을 캐는 곳인데 그 속에서 이제 보물을 찾는 느낌으로 제가 컨셉을 잡고 했고요. 보양 재료인 오골계와 이제 장어를 사용해서 드실 수 있게끔 준비했고 그리고 우엉, 마, 마늘, 마늘종, 초당 옥수수, 제피 열매를 이용해서 그 느끼함을 잡아보았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육수는 이치방 다시라고 가쓰오 다시를 제가 우려냈고요. 드시는 방법이 처음에는 치킨 온전 그대로 드셔보시고요. 그다음에 남은 치킨을 좀 발라내서 밥이랑 섞어서 이제 치밥처럼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마지막에는 앞에 있는 김이랑 실파 그리고 깨를 넣고 육수를 부어서 이제 오차즈케 느낌으로 이렇게 네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야 오골계 이거 진짜 요리하기 어려운데. 근데 질겨서 잘 안 먹는데. 오골계가 살이 별로 없어가지고. 아, 예. 먹기 힘들어. 마이너스 5점.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골계가 특정상 이제 약간 질긴 식감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스팀 오븐을 이용해서 좀 더 바삭하게 이제 구워내면서 기름을 한번 빼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오골계 식감이 이제 육향이 더 느껴져서 씹으면 씹을수록 네 그게 매력적이라서 저는 오골계를 사용하게 됐어요. 야 이거 시큼한 음식 이거 어떻게 먹지 막 이러다가 딱 먹었는데 오 맛있어.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과연 오골계를 써야 됐나? 그 제 느낌은 약간 딱딱하고 좀 더 질긴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골계. 그래서 아 여기에 그냥 일반 닭을 썼어도 좀 부드럽고 맛있게 먹었을 수 있지 않나. 근데 이게 요게 또 반전이 약간 그 가츠오부시 국물에 말아 먹으니까 예, 또 간이 조금 센 듯하다가 그게 또 말아 먹으니까 간이 적절하게 섞이면서 또 맛있었어요. 일단 이제 바닷장어를 튀겼는데 그 오징어 먹물에 있는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바삭하면서 이제 장어튀김 맛있게 먹었고요. 같은 일식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. 자랑스럽다. 말씀하신 대로 요소를 따라서 순서대로 다 먹었을 때는 다 맛있긴 하는데 과연 이게 치킨이 주인공인가라는 의문은 좀 남긴 남을 것 같아요. 제 생각. 맛있었습니다. 중식 여경옥 사부의 장도 수제자. 저는 요리 이름은 북구의 치킨이요. 닭, 다리살, 인삼, 전보, 영양, 수분 빠지지 않도록 닭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 앞에 사이드 메뉴인데 거기 뱃목이 버섯을 이용해서 먹으면 그 인삼 맛이 싹 확 없어져요. 그 소스, 통초스 소스 만들었어요. 그 소스 만들고 인삼을 외에서 수저로 외에서 뿌려주시면 그거 먹으시면 돼요. 그래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래 코로나 때문에 저는 되게 오랫동안 집에 못 갔어요. 근데 어머니 생각나서 이 요리 만들었습니다. 또 감성 건드려요? 어머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? 좀 시켰지. 자, 기력이 없어서. 네. 제가 소스 뿌려드리겠습니다. 다 사부님들이 지금 아니 이렇게. 뭐야 닭을 나누셨네. 내가 찢어드리려고 했는데. 아. 좀 찢어드릴 건 필요하시면 제가 찢어드릴게요. 너무 친절하십니다.
아, 다 사부님들이 지금 들 아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 죄송한데 사부님들 못 오게 좀 막아주십시오. 아, 무슨 일입니까? 사부님들이 이제 먹는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맛있게 드십시오. 아, 이게 제가 이거 대통령 아니면 안 뿌리는데 오늘 특별히. 대통령이 아니면 직접 잘 해드리지는 않는데 저희는 해드린다고. 아. 맛있다. 뭔가 맛이 고급스러운 느낌? 역시 중식이 맛있을 것 같았어요. 오, 진짜 맛있네. 자, 부기치킨 어떻게 느끼셨을까요? 네, 중식에서 이런 보양감을 어떻게 풀까 조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한 입 먹었을 때 그런 아 이거는 정말 보양식이다 라는 느낌 정도로 굉장히 뭐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근데 먹었을 때 뭔가 건강해지는 기분이 잘 느껴지는 걸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. 중식이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식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중식의 느낌이 오히려 더 좋아서 앞으로 좀 더 많이 기대됩니다. 아, 중국 본토의 느낌.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게 진짜 잘 먹었어요. 닭도 너무 부드럽게 조리가 돼가지고 겉에 튀김옷을 입혀서 튀긴 것도 너무 상반된 식감이라서 좋았었고 장도님한테 접시가 가면 그 접시는 도화지가 되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수채화 같은 예술 작품에 저는 맞아요. 후한 점수 드렸습니다.